안녕하세요. 뷰티앤뷰티 시청자 여러분, 홍보입니다.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요, 오늘은 페이스가 아니고요, 바로 짜잔, 요 제품인데요. 이렇게 방송을 하다 보면 이렇게 여러 스타일을 좀 보여드리려다 보니까 기계도 사용해야 되죠. 염색도 해야 되죠. 그래서 헤어스타일을 자주 바꾸게 되잖아요. 그러면 모발이 많이 손상돼서 푸석해지고 맙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헤어팩을 한번 제가 머리끈에 발라보겠습니다. 샴푸를 한 후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적당량을 머리끈에 발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머리가 많이 상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일단은 잘 안 비키거든요. 제가 워낙 근데 머리숱이 별로 많지는 않아가지고 모를 수 있겠네요, 다른 분들보다는. 근데 용량이 엄청 많아요. 일단 이렇게 바른 후 이렇게 10분 정도 있으면 되거든요. 머리가 길면 저는 이렇게 묶어줘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. 사실 헤어샵에서 매일 케어 받긴 조금 솔직히 좀 비용 부담이 크잖아요.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쉽게 케어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아무리 귀찮아도 머릿결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감수해야겠죠. 그리고 원래 이렇게 팩이랑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세럼이 있는데요, 이렇게 두 가지 타입으로 나와서 또 모발이나 이렇게 두피 상태에 따라서 골라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세럼은 머리 샴푸하고 나서 뿌리면 좋을 것 같고, 정말 더 좋은 효과를 위한다면 둘 다 쓰면 더 좋겠죠. 여러분, 제가 지금 머리를 헹구고 왔거든요. 저 지금 빗을 사용하지 않았고요, 이렇게 헹구면서 이렇게 뭐 손으로만 빗었거든요. 근데 아까 엉켰던 부분이 지금 그냥 쭉 내려와요. 일단 머리가 잘 빗겨진다는 점에서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또 자진 시술을 하면 어쨌든 손상된 모발을 이렇게 케어해주고, 그리고 고농축 헤어팩, 또 모발 부드러움과 거기다가 정전기 방지,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머리끈 아무리 좋아도요, 가끔 막 정전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부시시해 보이고 이렇게 좀 찰랑거리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, 좋은 헤어팩을 잘 사용하셔서 여성의 가장 중요한 마지막 아름다움 머릿결 메인이 되시길 바랍니다.